방송, 요거 마지막 건데요.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그런데 방송 공동 수신 설비가 이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15세대 이상인가? 하여튼 15세대까지 하다가 지금은 모든 공동주택은 저걸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공동,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법으로 안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려요. 각 집마다 야기 한 대나 파라불 한 대나 다 설치되는 행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는 그게 15세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15세대보다 더 작아도 공동주택이면 다 이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안테나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요 전체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만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보면은 방송 신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요. 세틀라이트 마스터 안테나 TV 위성 안테나 FM 라디오 그죠? 지상파 DMB, 지상파 TV,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지상파 DMB. 그리고 안테나, 야기 안테나가 3개고, 파라보라가 2개 또는 4개입니다. 파라보라가 2개 또는 4개인데,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방송 수신 공동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은, 그냥 위성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4개, 2개가 규정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은 문화 5호는 EBS 교육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거 안 되면은 또 항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 6호는 스카이라이프를 방송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 5호, 6호는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추가로, 이건 한참 오래전에 좀 그때 위성방송이 인기를 끌 때 이야기인데, 일본 방송, 홍콩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세틀라이트, 버드 세틀라이트를 설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인근 일본 위성 방송에서 쏘는 전파가 넘어옵니다. 스피로버 돼요. 또 홍콩으로 쏘는 위성 신호가 넘어와요.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딱 차단하기도 힘들고 그냥 넘어와도 괜찮아요. 자기 문화를 딴 나라에 그죠? 알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민간 아파트에서 저걸 설치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이 돼가지고 지금 뭐 서민 아파트는 2개, 좀 괜찮은 민간 아파트는 4개를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파라볼 안테나 문화 5, 6호는 직경 120cm짜리입니다. 120cm짜리 아시아 세틀라이트, 버드 세틀라이트는 180cm예요. 그건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쪽을 쏘는 그 문화 5호, 6호는 그 우리나라 중심부 무주가 스팟 빔 중심이에요. 그게 전파가 세게 내려오니까 120cm라도 충분한데 그 AS나 아시아 세틀라이트나 버드 세틀라이트는 일본, 홍콩 쪽 전파가 스피로버 되니까 전파가 약해. 그래서 안테나가 큽니다. 180cm. 그래서 옥상에 딱 가보시면은 파라보라 4개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개 작은 놈은 코리아 세틀라이트 5호 EBS 또 다른 하나는 코리아 세틀라이트 6호 스카이라이프 또 큰 놈 두 놈은 하나는 아시아 세틀라이트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버드 세틀라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헤드엔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복조가 다시 있잖아 이런 신호를 복조를 하고 다시 변조를 해요. 신호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데가 헤드엔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어린이 놀이터 카메라 영상을 또 채널 할당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볼 안테나, 위성 안테나 4기도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거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위성 안테나 주파수가 11기가입니다. 11기가를 동축으로 100m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파수를 낮추죠. 중간 주파수를 낮춥니다.
아, 낮추는 방법은 파라볼라 안테나 앞에 보면 믹스가 있어. 앞부분에 꼭지 같은 부분에. 거기서 주파수를 섞어가지고 믹싱하면은 주파수가 떨어져요. 그죠? 우리가 그 배우셨잖아요. 사인 함수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가 있고, 믹싱해서, 믹싱한다는 말은 곱한다는 말인데, 삼각함수를 곱하면은 나오는 게 삼각함수의 성분에 더하게 하는 주성분하고 빼게 한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필터로 얘는 걸러버리고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만 뽑으면은 주파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운시킬 수 있어요. 다운컨버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낮추어서 이 해당 대로 보냅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로 오는데, 이제 여기도 보세요. 이 케이블, 광 케이블이 또 쓰이잖아요. 광 케이블이. 여기서 MATV를 각 동으로 보낼 때는 한 코어입니다. 케이블은 두 코어예요. 왜? 케이블은 양방향. MATV는 한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ONU처럼 강전 배난을 해요. 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쫙 그냥 올려 보내줍니다. 하나의 스트림이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한번자 12세대니까 한 세대가 한 층이 4세대면 3층마다 하나씩 이게 놓여 있어요. 3층마다 TV 증폭기함이 있어요. TV 증폭기함을 딱 열어보면은 케이블 TV용 증폭기하고 SMA TV용 증폭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분기를 해서 넣어줍니다. 또 6층에서 또 넣어주고. 또 구청에서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3층을 한 장치가 3층을 가봤는데 똑같은 장치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SMA TV이고 하나는 케이블 TV입니다. 이걸 갖다 증폭기에서 나온 걸 분배를 해가지고 6분배기를 두 개 쓰고 증폭기 두 개 해가지고 각각 6분배기 하면 12분배잖아요. 이게 두 개 각각 있어요. 그 두 개를 뽑아가 세대로 넣어줍니다. 그럼 세대 넣어주면 아까 세대 단자면 봤죠. 세대 단자면서 케이블 TV 분배기에 꽂아주면은 또 거기서 또 반계수만큼 분배가 되고 케이블 TV 또 하나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신호가 방송 신호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또 할 사항이 여기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간선이 올라가고 여기서 분기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신호가 떨어져요. 그리고 한 층이 층고가 3.3m면은 3층이면은 10m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m의 손실이 0.3dB, TV 주파수 대역에서 HFBT 한 50 정도 그런 굵기의 용축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10m에 3dB, 신호가 반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위로 갈수록 신호가 약해져요. 신호 규격은 신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분기기를 쓰는데, 분기기를 보면은요, 분기 손실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층은 분기를 예를 들면은 12dB를 해요. 3층 올라갈수록 분기 손실을 3dB씩 낮춰요. 그죠? 12dB, 9dB, 6dB, 이런 식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층이든 고층이든 신호가 똑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호를 맞춰요. 분기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에 분기기와 분배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이런 시험이 한번 나왔어요. 그게 분기기는 뭐죠? 여기 케이블 TV에서 분기기는 분기 손실을 조정해서 저층이나 고층 신호를 균등하게 하는 장치인데 1분기기는 단자가 3개입니다. 입이 있고 출이 있고 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기 손실 값을 가변해서 균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배기는 뭐죠? 분배기는 6분배기 하면은 완전 6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6분배기는 단자가 7개입니다. 인 하나 되고 아웃 6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양쪽 각각 있어요. 양쪽 각각. 이게 양쪽 각각이 세대 단자까지 들어와서 세대 단자 내에 또 분배기가 또 있어. 그게 인이 돼요. 그리고 아웃 되는데 아웃 되는 그 단자에 HFBT 50짜리로 각 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입되는 것은 좀 한 70 정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세대로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안테나에서 내려올 때는 HFBT 10C짜리 굵은 거고 거기서 또 수직 간선은 70이고 또 이제 여기 증폭기 하면서 세대까지는 50이고 자꾸 가늘어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게 바로 방송 공동 수신 설비입니다.
여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렸는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 케이블이 지하에 와서 지하 1층에서 ONU에서 강전변환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분기기와 분배기를 가지고 첨간기 없이 동등한 신호가 각 세대에 공급되도록 그냥 정교하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가지고 분기기를 딱 보면은 분기기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숫자가 9, 12, 15 쓰여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죠. 그런데 내용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분기 손실이구나 그렇게. 그런데 분기 손실이 밑에 정은 12인데 위에 가 보니까 15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뭐 자세히 볼 사람은 없죠. 여기 보시면 강 방제실까지는 10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굵기가 줄어들어요. 이게 전체 그림 또 다시 그린 거예요. 전체 그림. 야기 안테나, 파라볼 안테나, 그다음에 케이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 머지가 되는데 절대로 두 개 신호가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각자예요. 각자인데 실제로 보면은 다정하게 설비로는 그냥 캐비넷 증폭기함도 딱 하나가 딱 열면은 두 개가 같이 딱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둘 사이는 완전 정기적으로는 독립입니다. 세대 단장까지 독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선택이 되고 선택이 돼서 각 거실, 각 방 인출구에 공급이 되죠. 이게 헤드엔드, 이게 헤드엔드입니다. 헤드엔드. 헤드엔드에는 신호를 믹싱하는 거. 예를 들면 안테나에서 FM 라디오, 지상파 DM, 지상파 TV, 지성 이걸 갖다가 신호를 다 밑으로 갖고 와서 신호를 다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하나의 전송 매체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 끝단에서는 헤드엔드는 하나인데 동은 많잖아요. 각 동으로도 분배를 해서 또 각 보내줍니다. 분배를 하면은 손실이 떨어지니까 증폭기가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보통 동축은 일반 뭐 라인 증폭기나 그런 걸 쓰고 강신호의 경우에는 EDFA, 에비움 돕드 파이버 앰프리파이어 EDFA를 씁니다. 심지어는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보통 다 디지털인데 요 중간 주파수가 이거예요. 위성이 높으니까 950에서 2150MHz가 IF 주파수입니다. 이걸로 떨어뜨려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성의 변조 방식은 QPSK입니다. QPSK. 그다음에 그 지상파 디지털은 8VSB죠. 그죠? VSB고 케이블은 CAM입니다. CAM. 그래서 각 방송의 변조 방식이 케이블은 CAM 방식이에요. CAM은 뭐 상태에 따라 가변적인데 256캄 방식을 씁니다. 위성 방송은 QPSK예요. 그다음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8VSB입니다. 왜 이렇게 변조 방식이 다르냐? 그건 전송 매체의 특성입니다. 전송 매체의 특성이 뭐가 제일 좋으냐? 물론 케이블 방송이 최고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파고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게 위성이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변조 효율을 보면은 QAM이 변조 효율이 최고 좋습니다. 한번 신호가 한번 변하는데 몇 개 비트를 실렸냐, 뭐 볼 레이트 이런 걸 보면은 256캄은 엄청난 정보를 실을 수 있어요. 한번 변화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그게 높으면은 신호 간섭 신호는 잡음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그런데 케이블 TV는 동축은 굉장히 깨끗한 전송 매체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성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안정된 QPSK 위상 하나의 보에 두 개 비트를 실는 굉장히 전송 효율이 낮은 겁니다. 낮은 걸 써요. 그 다음에 지상파 디지털 TV는 8VSB를 씁니다. 이렇게 다 변조 방식을 다르게 쓰는 것은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물론 전송 이런 방식은 전부 다 채널 코딩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정보에서 오버헤드 빗대를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빗대에는 다 그냥 교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그것도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방식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심지어 요즘 아파트에서 아날로그 수상기 가지고 계속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헤드엔드에 보면은, 헤드엔드에 보면요. 디지털 방송을 복조해서 아날로그 방송으로 다시 변조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저 서민 아파트의 할아버지들은 아날로그 수신기를 수상기 놓고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야, 그거 전부터 요즘 TV 산대 다 교체해주고 이거 없애버리자. 그 헤드엔드에 아날로그 TV 송출하는 걸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럴듯하죠. 바라보라. 이게 보면 그 네 개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요 부분이 바로 그게예요. 요 부분이 LMB라고 Raw Noise Block Diagram Down Converter. 아까 그 11기가대를 낮추는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어느 게 큰지 모르겠는데 뭉화 5호, 6호, AS, BS 네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크죠, 그죠? 안테나, 야기 안테나 큰 거 있죠? 큰 거는 FM 라디오 안테나고요. 여기에 적은 거는 디지털, 지상파 디지털 TV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지금 야기가 아니죠? 여기 야기가, 요즘은 좀 야기를 안 쓰고, LDPA라고, Log Periodic, 그랬겠네, 폴 안테나, LDPA를 씁니다. LDPA를. 왜 이야기를 안 쓰냐? 지상파 대역이 700메가 대역에 울트라 HD TV 채널이 할당을 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대역이 넓어지니까 강대역 특성이 좋은 이야기 대신에 저런 거, 저런 LDPA 안테나를 설치합니다. 그것도 FM은 그대로 이야기고요.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바라보라 4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LDPA입니다. 여기 LDPA. 여기 지금 FM 라디오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방사기, 레이디에이터. 여기 이제 뭐죠? 이야기 안테나 엘리먼트가 도파기, 리플렉터, 뭐 이렇게 레이디에이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향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래, 이걸 딱 보면은, 얘가 이쪽을 보고 있어. 이쪽에서 송신수가 있는 거예요. 송신수가 있어. 이 소자들은 신호를 제가 키워줘요. 키워줘가 이쪽으로, 이쪽에 수신을 하고, 이쪽은 이제 리프렉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어디냐. 그런데, 요거만 마시도록 끝내겠습니다. 서울 경우에 FM 라디오 송신소, TV, 지상파 TV 송신소가 간악산하고 남산에 있습니다. 간악산하고 남산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남산 걸 받을 건지, 간악산 걸 받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주파수는 다 달라요. 채널이 다 다릅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MFN이라고 그러죠. 멀티 프리퀀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방송국을 두 개 송신선을 놓고 채널을 다, KBS가 여기 남산은 11이고 여기는 13 이렇게 송출합니다. 그러면 특정 아파트에서 딱 신호를 잡아보니까 간악산이 좋아. 그러면 간악산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MFN입니다. MFN. 그런데 방송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싱글 프리퀀시 네트워크예요. 싱글 프리퀀시. 그런데 두 개에서 송신 쏘더라도 채널을 같이 쏘면 안 될까? 채널을. 싱글 프리퀀시 네트워크로. 그리고 남산에서도 12 채널로 쏘고, 간악산에서도 12 채널로 쏘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술, 그러니까 지금 그 8VSB, 지금 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8VSB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 말씀하신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네트워크 방식으로 방송 진호를 쏘면은 이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왜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그 같은 신호가 일로 오고 일로 와 시간을 시차를 가지고 와도 이걸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OFDM에 보면은 뭐 사이클 프리픽스하고 OFDM 그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 사이클 프리픽스하고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OFDM을 보면은 멀티패스 페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를 갖다가 약간 이게 중복해서 보내요. 앞부분 뒷부분을 중복해서 보냅니다. 그래 중복해서 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 데서 신호가 두 개를 봐도 그걸 그 신호 OFDM 전송 측정 자체에 의해서 그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도 싱글 프리퀀시 네트워크로 방송할 수 있다. 그러게 KBS 채널을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로 같은 채널로 방송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MFN하고 싱글 프리퀀시 네트워크의 차이입니다. 그걸 한번, 그걸 OFDM이라는 그 OFDM의 프레임 특성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그, 설명,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있던 이전 현장에서는 이걸 아마 간악산으로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엉터리로 설치한 데 보면은, 이제, 뭐 같은 현장에서인데, 이걸 갖다가 위에 거는 일로 해놓고 밑에 거는 이쪽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시공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신호 수신기 멀티미터 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돌리면서 신호가 제일 많이 잡히는 쪽으로 그냥 고정해서 공사를 해버리니까. 예,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증폭기. 보세요. 똑같잖아. 여기, 아, 두 개의 신호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헤드엔드고요. 이거 뭐 그런 장부들이고.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게 3층마다 하나씩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SMATV 증폭기. 이거는 케이블 증폭기. 두 개가 딱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 거 검은 동축이죠. 그죠? 이게 분기기도 있고 분배기도 있어요. 여기에 이것도 분배기가 있고 분기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두 놈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이렇게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세대단장까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거기서 선택을 받죠. 예, 아, 제가 이 자료 끝에 아마 저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서 뭐 더 제가 설명 덜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공부하시다가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